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400억 달러, 51조 원 이상의 시설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SMC는 대만, 일본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활용할 계획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유럽 생산기지 건설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패싱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TSMC 경쟁사이자 세계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보다 많은 규모이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43조 원을 올해도 50조 원 안팎을 투자할 전망으로 TSMC가 세계 정상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 TSMC가 52.1%로 1위를 기록 중이며 삼성전자는 18.3%로 2위이나 첨단 7나노 이하의 공정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파운드리 생산을 한 TSMC의 레거시 공정이 삼성보다 많을 뿐이라 봅니다. TSMC는 투자 대비 성과를 거둔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류더인 TSMC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TSMC는 시설 투자에 6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출이 48%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레거시 공정에서의 시장이 커진 효과가 TSMC의 기본 체력을 튼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TSMC는 투자를 확대해도 유럽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유럽 패싱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이 유럽에 10년간 11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업계에선 TSMC도 유럽 자동차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TSMC 대표가 아니라고 미리 표현한 것은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의사표시 같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 보조금을 주는 지역엔 레거시 공정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TSMC입니다. 아주 영리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거시 공정 28나노나 14나노는 45억 불 정도 들지만 7나노, 5나노의 라인 하나는 150억 불 이상 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류더인 회장은 스마트폰이나 PC용 반도체 수요는 감소했다면서도 전기차용 수요는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지난해 매출 성장률은 20%였는데 올해는 30%로 본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당분간 TSMC의 운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기회에 삼성전자도 레거시 공장 몇 개 정도 건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28나노면 최상의 제품이며 90에서 110나노 제품이 대부분인데 삼성전자는 7나노 이하의 최첨단 나노만 하는 것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첨단 공정 라인 하나 지을 정도면 레거시 공정 4에서 5개 정도 건설할 정도이므로 레거시 공정의 묘를 발휘함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 공정의 우수성이야 세계 최상위이므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최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